건강식품을 잘 팔고 싶습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화장품하고 이제 건강식품하고 두 개가 가장 중요한데 어느 쪽이 그래도 좀 짭짤해요? 건강식품이 짭짤하죠. 왜 그렇죠? 재구매가 계속돼요. 그렇죠. 재구매가 빨리 일어나죠. 그리고 화장품은 좀 피부 타는 것도 있어요. 그 잘 안 바꾸려 그러는데 건강식품은 쉽게 바꿀 수 있죠. 그러면 대표적인 지금 권하는 건강식품은 뭐예요? 아모레에서 하는 게 홍삼도 있던데 보니까. 네, 홍삼이 네. 저희는 이제 아까 7월에는 네. 1년째 행사거든요. 에타그린 녹차 팀 만들어서 제가 리더거든요. 그걸 많이 받아야 돼요. 메타그린? 네. 메타그린? 셀 리더라고 해가지고 10명 팀 만들어서 저희가 한 10명 정도 됐는데 네. 10명 정도 9명 10명 팀을 만들어서 그러면 주 타겟은 누구예요? 그 건강식품 타겟은? 제가 팔아야 할 타겟. 그 제품 뭐 그거 이제 녹차. 예, 녹차. 녹차에. 네, 탄수화물을 주로 타겟은 누구로 잡으셨어요 그러면? 일단 야식을 많이 먹거나 또 이제 대사증후군 있는 사람인데. 중년 이상은 다 타겟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제 얘기하세요? 저 같은 이제 중년이잖아요. 야식 좋아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하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면 내가 짜고 먹고 가식하실 경우에 빼줘야 된다. 아, 이제 직접 저하고는 대화를 좀 나눠봤어요. 저 이렇게 해요. 예.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나중에 탄수화물 많이 붙이 저기가 되면 콜레스테롤 높아지고 당이 올 수가 있으니까 메타그린 좀 먹어줘야 된다.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진짜로 하는 것처럼 네. 그래야 도움을 드리지 진짜 이렇게밖에 안 해요? 네. 저희 온도에 계신데요. 심각하네. 아 해야 돼. 아 그런 사람이 먹어요? 그 얘기만 듣고? 그 전화 안 받을게. 그 정말 이 얘기만 듣고 먹는다면 진짜. 귀가 엄청 팔랑긴 분이지, 야. 아, 제가 이제 웃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안 하시겠지, 설마. 이제. 이제 설득이라는 거, 제 책을 좀 사야겠구나. 내가 싸게 줄 테니까 사세요. 네. 책을 좀 보셔야 돼. 지금 너무 몰라. 내가 필요해야 되잖아요. 필요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제가 필요하지가 않은데 들이대니까 들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 필요하게 만들려면 설득, 그러니까 필요하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오픈 단계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피부 되게, 진짜로 피부가 좋으세요. 제가 나이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원래 어릴 때부터 이렇게 건강 피부 체질이세요? 관리하신 거라. 역시 아무래 화장품으로. 먹고 바르고. 그게 지금 뭐 진짜 건강하게 보여요. 피부를 봐도. 어릴 때는 어땠어요? 건강하셨어요? 아니면 그냥? 건강했어요. 아, 원래 건강하셨어요? 원래 건강했던 사람들은 어때요? 나이 먹어서 별로 건강에 관심 없지 않아요? 아니요. 아니에요? 관심 있으세요? 네. 특히 어느 쪽에 건강에 관심 있으세요? 저는 제가 지금 운동도 하고 있고. 건강하게 살다가 한 번에 쑥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거 먹고 운동하고 이제 3일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에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